그 이게 써드는 이거 요즘에는 그 마인크래프트 애들 중에 롤 마인크래프트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하는 애들은 마인크래프트로 영어 단어를 표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. 친구들 사이에서 어? 그전에는 쟤는 게임만 하는 애 이렇게 낙인 찍혀요.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인크래프트라고 블럭을 이용해서 단어를 표현하고 하게 되고 그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애들이 자존감이 생겨서 수업 시간에 무기력을 더 이상 무기력한 척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업식 오늘 수업 대선 연수 시간을 잡아주셨는데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애들이 방과후를 준비해. 그러니까 피크타임이 학교에 있지 않고 저녁시간 이런데 있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어디에 에너지가 쏠려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는 그게 쉽지 않지만은 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지만은 그걸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특정반 학생들이 지나치게 소나스러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. 근데 애들이 선생님에게 교권 침해로 할 정도의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. 관람을 보아하니 그래서 이거 통과 통과하고 신체 학습자를 위한 수행. 이 애들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애들이 소란스러운 애들은 신체 학습자예요. 신체 학습자. 지금 선생님들께 드린 학습지가 거기 타이포셔널이라고 해서 이게 요런 글씨한 거 있죠? 이거는 시각 학습자예요. 특히 하반 학생들이 시각 학습이 탁월합니다.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작품들이 전부 중1 하반 애들 작품이에요. 예, 재작년 오늘 했던 작품입니다. 이게 바로 학년 말, 2학기 말에 재작년 오늘 이걸 어떻게 하느냐? 페이스북에 제가 이거 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야. 재작년 오늘 기말에 진도도 안 나가지잖아. 그래서 2학기 교과서에 교과서 맨 뒤에 단어 목록들을 분양해 줬어요. 선생님은 설계자야. 자, 7과는 멤버들이 7과 단어 해. 8과는 멤버들이 알아서 해. 9과는 니네들이 해.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이 종이 나눠주고. 근데 여기서 대박이야. 하반 애들이 그동안 저도 그렇게 생겼고 정말 무기력하다. 뭘 안 하니까. 근데 여기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작품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일 발달한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. 이런 양식. 요 양식은 타이포셔널이 이 양식도 다 저한테 다 있어요. 여기다가 애들 나눠주고 여기다 해와라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 지금 학교 복사기가 스캔 기능이 있어요. 수백 장을 한꺼번에 쫙 스캔해 버려. 그러면 그걸 잘라서 2학기 수업에 쓰시기만 하면 돼요. 요거는 타이포. 전 과목에서 지금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신데 하는 선생님마다 다 깜짝깜짝 놀라셔. 지금 시각학습. 그 다음에 실은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건 이 신체학습자들. 신체학습자들의 특징은 얘네들은 몸을 움직여야 공부하는 거예요. 가만히 있으면 공부한 게 아니에요. 특이한 애들이죠. 그런 아이들에게는 여기 신체학습자 애들에게는 어떤 과제를 주느냐. 이 립싱크 과제를 줍니다. 립싱크. 안녕하세요. 배우기 영어입니다. 얘가 처음 좀 보컬이에요.
천호도 고수지에서 이제. 방학 숙제로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쪽을 분양해주고 해도 좋고 팝송을 불러도 좋다 그랬는데 시험 났어요? 어떤 애들이 시끄러운가? 지금 이 아이들 자양고 있을 때 이 녀석들은 이번에 수업이 안 돼요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업을 못하는 지경의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숙제로 팝송을 불러도 좋고 교과서를 읽어도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 팝송이 좋긴 좋은데 좀 못 불러서 그런데 립싱크는 안 되겠냐고 얘네들이 와서 제안을 한 거예요. 그래? 아니 미쳐야 본전이지 수업이 안 되는 단인데 해봐라.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숙제를 내서